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공부라서 제가 정말 8년 동안 밥하고 애기 보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정말 그 감격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경비하실 다음으로 제일 빨리 학교를 가서 연습실 문 따고 들어가서 연습을 했고, 어떤 날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신경 안 쓰고 피아노만 치는데 안 쉬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6시간을 연습했더라고요. 와. 거꾸로 프로필. 피아니스트 연효정. 주식회사 바로나트 대표. 경기대학교 충남여자대학교 성화예고 성화예중 출강. 강남대학교 독일음악학부 강사 역임. 전문 반주 경력 25년. 음향 콩쿨 1등, 부산 콩쿨 2등, 음악 춘추 콩쿨 2등. 3위 콩쿨 은상. 한국 피아노 학회 콩쿨 우수신인상. 예술전당 초청 우수신인 연주. 미국 텍사스 어스틴 주립대 박사과정 졸업. 서울대학부 대학원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선화예고 졸업, 정규학생회장 역임, 대청중학교 졸업, 대치초등학교 졸업, 한국일보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네, 제 오늘은 진짜 제가 처음 뵌게한 15년, 16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거의 20년 더. 그때도 아주 제일 활동 많이 하시는 이제 플룻 반주자 선생님이었고, 지금은 또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시면서 출판사 하는 얘기도 나중에 해보고, 그리고 새 아이가 있는데, 새 아이가 정말 너무나도 제가 남으로서 봐도 너무 뿌듯할 정도로 잘 자라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얘기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아서 나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 동네가, 지금 사시는 동네가 요 반포 이쪽인데, 이쪽에서 학교 나오셨나요? 어리지? 저는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네, 그 유명한 대치 나왔어요. 퀴즈. 네, 1세대. 네. 대치 퀴즈란 게 대충 뭐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때? 그리고 그 교육 시스템과 그때 이제 한참 이제 학원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제 그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치동 학교들은 다른 학교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한 친구들도 나중에 대학교 때 만나보니까 최소한 2대는 다 갔더라고요. 그 교육열에서 자란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이들. 좋게도 부모님들은 막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안 좋게도 많이 얘기 되잖아요. 학생들 힘들어 하니까.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는 1세대라서 그래도 조금 다 똑같은 학원 다니고 다 똑같은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수학은 이 학원, 영어는 이 학원 다 정해져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로 과열되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과열 경쟁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카더라를 듣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학원을 보내고, 내 아이를 보고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옆집 애랑 비교를 하고 요만큼이라도 부족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 채워주려고 하니까 좀 불필요하게 과열된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요새는. 피아노도 그러면 그때 좀 시작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했는데 전 예중을 가지 않았고, 중학교 때 그냥 거의 한 하루 한 시간, 두 시간 이제 그렇게 슬슬 쳤어요. 그리고 뭐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중3 되니까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조금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안 오르는데, 중3 때 제가 조금 뭔가 깨닫고 사춘기를 지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재밌게 하다가, 그래도 피아노도 잘 치니까 예고를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예고 입시를 준비했죠. 그렇게 일찍 막 전공을 달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네요. 근데 초등학교 때좀 하다가 안 했고, 그리고 저는 피아노를 시작하는 것도 전공 친구들 보면 4살에 시작했다, 뭐 5살에 시작했다 그렇죠. 이런 친구들 많은데, 전 6살인가 7살인가 시작도 그렇게 빠르지 바로 선화예고로 이제 않았어요. 들어가신 거죠. 근데 선화예고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나 공부할 때 이런 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화예고를 들어갔는데, 일단 친구, 그때는 저는 예중을 안 나왔는데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예중에서 진학한 케이스고, 그리고 그때 예중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문계에서 이제 진학한 친구들을 보면서 쟤 때문에 내 친구가 떨어졌네? 이런 약간 그런 텃세? 그런 게 있었어요. 전 그걸 너무 외부인이네, 이렇게. 그걸 너무 많이 느끼면서 처음엔 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걸 아주 그렇게 연연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저 그냥 묵묵히 할 일을 했어요. 근데 공부는 중학교 때 워낙 이제 훌륭한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공부는 조그마니까 성적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실기를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그때는 피아노과 정원이 거의 8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근데 그중에서 79명이 이제 실기 시험을 1학년 1학기 때 봤는데 그중에서 78등을 했어요, 제가. 야.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실기 등수가 나왔나요? 네, 등수가 딱 나와요. 근데 점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86점인가 7점인가 아주 뭐 대단히 낮은 점수는 아니었는데 이제 애들이 다 너무너무 비슷하고 또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친구들은 늘 중학교 때도 그렇게 실기시험을 봐왔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난생 처음 제 실기시험을 봤는데 78등을 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때는 이제 그 실기 점수가 그러니까 수, 우로 갔는데 요새는 이제 AB죠. 근데 네. A가 안 나오면은 그게 단위수가 7단위이기 때문에 내신이 잘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봐놨는데도 내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7단위가 우가 나오니까 일단 예고니까 일단.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계속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가를 그때 제가 연구를 시작한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아, 78등의 충격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니실 때 조금씩 팍팍 올랐죠. 왜냐면 팍팍 올라서 네. 그러니까 예중 졸업하고 예고 다녔던 친구들이 그리고 같이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표현이 너 다크호스 같았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78등하고 1학년 2학기 등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등 안에 들었어요. 네. 근데 뭐 십몇 등이었고 여전히 A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2학년 1학기부터 그때 이제 선생님을 바꾸고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연습 방법 연구를 계속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10등 안에 이제 계속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 3학년 2학기 실기시험은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모두 그 대치동에서도 모두 이제 외국 학교 빼놓고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서울대만 네. 학교인 줄 알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음악으로 선활고를 거쳐서 이제 서울대를 가게 되셨는데 당연히 되게 목표하셨고 되게 기쁘셨겠죠. 그때. 근데 저는 사실 서울대를 목표를 한 게 고3 때 가서였던 게 네. 고1 때 저는 실기도 그렇게 너무 부족하고 예고 적응하느라고 막 그때 한참 막 사춘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춘기로 힘들고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가고 싶은 학교를 적어내라고 네. 1지망 2지망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수요 조사 같은 거죠. 담임 선생님 고1이니까 아직 뭐 시리어스한 무슨 그런 조사가 아니라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1지망에 이대를 쓰고 물론 이대도 너무 훌륭한 학교여서 저는 그때 이대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썼고 이지망둔은 기억이 안 나요. 아.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네. 안 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효정아 우리 반에서 너만 이렇게 썼대요. 일지망이 서울대가 아닌 애가 아무도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서울대는 뭐 저하고는 관계없는 학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과 공부는 계속 제가 유지를 하고 실기 성적이 올라가면서 그 천천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러다가. 고3 올라가면서, 잘하면 가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는 또 선활고랑은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서울대 낼 때 백혜선. 네. 이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지금 이제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교수님으로 계신 백혜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레슨 하나하나를 이게 다 부모님이 다 이렇게 내주신 등록금 혹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은 빠질까? 어떻게 하면은 뭐 좀 덜 연습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다녔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너무 힘들게 연습을 하고 이제 대학생 딱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미숙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음악적으로도 되게 미숙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서 그리고 진짜 공부는 진짜 대학원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 진짜 많이 배운 거는 박사 과정 때였던 것 같아요. 아, 네. 반주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죠?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로 저 아직 첫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개원예고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인의 딸이었어요. 네. 저희 엄마랑 친하신 분의 딸이었는데 개원예고 시험을 본대요. 걔도 이제 인문계 중학교에서 개원예고를 들어간다고 플룻을 한다고 그래서 그 에네스코 첫 곡이었어요. 저희.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하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어 괜찮다 하면서 그리고 뭐 성실하고 시간 잘 지키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세들이 이제 괜찮으니까 계속 저한테 일거리를 주셨고 그렇게 대학교 1학년 첫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그러면 반주로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수입이 생기신 거고 네, 그럼요. 이제 솔리스트로 가냐 반주자로 가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걸로 가냐 이런 거가 피아노과 학생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네, 굉장히.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쉽지 않고 정말 피아노라는 그 악기가 맞아요. 경쟁이 가장 좀 치열한 악기 중에 하나고.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진로 선택하실 때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반주 전공을 제가 박사를 반주 전공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 석사는 제가 그냥 피아노 솔로 퍼포먼스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콩쿨 경력이 다 대학교 1, 2학년 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게 전공을 안 하니, 예종을 안 다니니까 예고 때는 콩쿨을 나갈 상상도 못 했어요. 일단 실력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공부하랴, 뭐 연습하랴 시간이 없었고, 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욕심이 조금 생기면서, 나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학교 1, 2학년 때 콩쿨을 저희 동기 중에서는 제가 콩쿨을 제일 많이 나갔어요. 대학교 때. 네. 왜냐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제일 많이 한 이화경향, 뭐 음악 춘추 이런 거 다 나갔는데 저는 한 번도 그래보질 못해서 대학교 때 그때 이제 많이 하면서 아 솔로 이제 연주로 내가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1, 2학년 때 콩쿨 조금 나가면서 또 안 할 땐 놀고 그러다가 이제 3, 4학년 때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어서 네. 제가 대학원을 그냥 국내로 진학을 했어요. 사실 네. 제가 유학 가려고 토플 점수도 다 따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로포즈를 받아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대학원 졸업 안 한 상태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백희선 선생님이 그때 결혼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결혼을 해보니 누구 한 명은 부엌에 들어가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내가 혼자 집중해서 연습을 해도 너무 어려운 이거를 살림하고 누군가를 뒷바라지를 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때부터는 제가 피아노를 거의 못 쳤죠. 그러니까 제가 솔로 리사이틀, 석사 리사이틀 끝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논문만 남겨놓고 논문 쓰고는 거의 피아노를 잘 못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항상 박사를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때 저하고 이제 제 남편이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유학을 보내주겠다. 반드시 보내줄 테니 결혼을 하자. 그래서 대학원생인 신분으로 결혼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약속을 믿고 8년을 기다렸죠. 8년 동안 일하시고. 네, 8년 동안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그 사이에는 못하다가 이제 사이사이 일을 하다가 그때 일구쌤의 추천으로 제가 강남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 기억나세요? 잘은 안 나는데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때 그 강남대학교 반주자가 다른 학교랑 다르게 완전히 네, 있어요. 반주법 수업이 있어요. 네. 근데 반주법 수업이 피아노과 학생들한테 반주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름은 반주법인데 관현악과 학생들 코칭 수업이에요. 네. 그리고 전문 반주자가 네. 그 수업을 맡는데 그때 있던 이제 반주 강사가 너무 어려워서 못 견디고 나가면서 그때 일구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기억 안 나는구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직도 너무 기억나는데. 네, 저는 항상 전화 드렸었어요.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전화해서 선생님 혹시 여기 출강하실 생각 없냐고 오디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급하게 준비해서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제 막 솔로도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게롤트 교수님이 다 네. 독일 분이셨죠 그때 네, 심사위원들이 게롤트 교수님이 저를 너무 잘 보셔서 그때 이제 취직을 했죠. 그래서 아기 키우면서 계속 이제 강의 나가다가 사실 강남대에서 제가 그렇게 반주법으로 학생들 코칭을 하면서 반주 전 그러니까 전공으로 박사 공부를 반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굳히게 됐어요. 네. 많은 그리고 그 독일 학과 과정 안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학생들이 당연히 사비를 들여서 반주하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독일에서는 프랑스도 뭐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정말 전문 반주자 공부하신 분이 이제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되게 반주라는 거가 친해지거든요. 친해지고 맞아요. 어떤 반주자랑 하든 어떤 템포로 하든 좀 이런 유연함이 생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때만 해도 그런 인식이 없었고 맞아요 유일했죠 네. 강남대학교 그때는 이제 바이라르 음악학부 네. 독일 음악학부 그 학교에만 그 과정이 있었어요 다른 네. 데는 없었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게 학생들이 이게 이벤트가 되거든요 반주 맞추는 게 실기시험 전에 콩쿨 전에 연주 네. 전에 이게 이벤트가 되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긴장을 해요. 근데 이게 학교 정규 과정에 있으면 이게 루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걸쳐서 15주 수업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학생들이 익숙해져요. 그게 무시 못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귀가 이제 피아노가 같이 들리는 거에 되게 익숙해지니까. 네. 그리고 아주 못할 때도 맞춰보고 완성된 다음에도 맞춰보니까 네. 보통 준비가 된 다음에 반주를 맞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맞춰보면은 연습할 게 훨씬 더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게 내 개인적인 연습이 아니라 앙상블적인 연습?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내가 그 혼자 연습을 해야 앙상블을 했을 때 잘 맞출 네. 수 있는지 그거를 배우게 돼요. 자기도 네. 모르게. 네. 그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유학 얘기를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일도 하고 계셨고 네. 아이가 다 그때 다 태어났을 때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둘째까지 낳고 일을 시작한 거고 셋째는 일하면서 났어요. 네. 그럼 셋째까지 다 인 상황에서 유학을 가신 거고 네. 8년을 기다린 그 유학을 네, 8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박사 과정이고 반주 네. 학과.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땠어요? 외국에서 배워보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석사로 가느냐? 왜냐면 한국에서 석사를 했어도 바로 박사로 가는 사람 별로 없고요. 네. 일단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박사 과정은 뭔가 좀 더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석사부터 다시 한다는 마인드로 하는데 저는 그냥 도전해 봤어요. 바로 석사에서 바로 그냥 박사로 어플라이 해봤고 그 전에 이제 남편 때문에 미국에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밥하고 애만 보고 뭐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영어가 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문화 이게 언어라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살면서 배우는 게 또 있고 네. 그래서 조금 그때 적응을 해서 바로 이제 박사로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네. 거기서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공부라서 제가 정말 8년 동안 밥하고 애기 보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정말 그 감격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경비아저씨 다음으로 제일 빨리 학교를 가서 연습실 문 따고 들어가서 연습을 했고 어떤 날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신경 안 쓰고 피아노만 정말 피아노 스타일라인 앞에서 6시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이 벌써 다르니까 네.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8년 기다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죠. 일 좀 하다가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문도 쓰시고 레슨도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걸 다 재밌게 이렇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감당이 되고 일단 가장 큰 게 아이들을 데려가느냐 마느냐가 저희 가족 회의 안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해도 힘든 박사 공부에 애들 데리고 못한다. 애를 놓고 가라. 근데 애를 놓고 가도 대안이 없는 게 애가 셋이다 보니까 어디 한 집에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더라고요. 네. 한 명은 이모가 봐주고 두 명은 조부모가 봐주시고
그래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포기할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박사를 끝마칠지 모르겠다는 네. 생각까지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면 포기를 하자. 근데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시작을 하니까 굴러가더라고요. 힘들지만. 네, 힘든 네. 상황, 울면서 학교 간 날도 있는데, 굴러가더라고요. 네. 아, 왜냐면 하나, 둘 중에 하나도 정말 힘드니까. 네. 특히 육아는. 네, 맞아요. 공부는 뭐 그렇다 쳐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주학과를 박사학까지 졸업을 하시고 네. 돌아오셔서 또 일을 또 반주 일로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로부터도 한 꽤 지금 시간이 10년? 네, 6년. 귀국한 지 이제 6년. 아, 6년 정도. 네, 6년 됐죠. 네, 근데 이 반주라는 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너무 뭐 많죠. 연습을 다 했다고 생각해도 이제 반주 맞췄을 때 굉장히 특히 첫 리허설 때 좀 많이 망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이랄까? 그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첫 리허설 때는 망가질 각오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리허설 때 너무 잘 되면 이미 너무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근데 사실 프로페셔널도 첫 리허설 때 망가지는 경우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질 각오를 하고 와야 되고, 그리고 피아니스트들도 다 경험이 있어요. 피아니스트들도 협주곡을 칠 때는 투 피아노로 반주를 맞추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미 다 겪어봤어요, 우리도.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그렇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들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피아니스트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일단 너무 이렇게 목표를, 나는 연습이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부터 일단 안 하고 그냥 망가질 각오를 하고 오는 게 좋아요. 네. 네. 시간이 돈이잖아요. 일단 반주 맞추면 시간이 돈인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 뭐냐면 그냥 많이 들어봐라, 뭐 피아노 악보를 많이 봐라. 이거는 이제 너무 뻔한 말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처음 악보를 볼 때부터, 그리고 그냥 나의 선생님과 그 교수님과 그냥 개인 레슨, 플루트 레슨을 받을 때, 그리고 나 혼자 부분 연습을 할 때, 그때부터 항상 반주 파트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게 당연하게, 그냥 한 줄만 보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게 한 줄 밑에 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 말고 내가 늘 생각하고 편하게 쉬던 숨, 내가 카운트하던 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숨을 방해를 하고 다른 사람이 박자를 제시를 하는 그 생각을, 그 생각만 해도 훨씬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내 파트에 집중을 하다 보면, 물론 생각할 거 너무 많잖아요. 음정, 뭐 소리, 테크닉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거보다는 나 말고 있다, 나 말고 훨씬 더 많은 파트가 지금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이게 100%로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생각만으로도 훨씬 도움이 돼요. 네.